그 노천탕 같은 데가 한국에도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일단 풍경이 좀 미쳤고 풍경이 좀 말이 안 되는 이 협곡 사이에서 누가 봐도 그냥 생긴 건 계곡물인데 따뜻한 게 너무 웃겨. 이 계곡물처럼 결국 계곡물이잖아.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되게 진짜 뭔가 특별한 경험입니다. 와, 뭔가 이 거대한 산을 달고 노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. 아 진짜 진짜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아 세상에 진짜 이런 데도 있구나.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넓고 따뜻한 내 엄마 지구의 품에 안겨봅니다. 그 품에서 바라본 풍경도 두 사람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.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? 그래서 그냥 계속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. 다 너무 처음이에요.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요. 이런 게 있었다고? 아이슬란드 준비운동이었죠? 궁금합니다. 너무 기대가 되고. 그린란드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다시 공항으로 왔습니다. 진짜 멀다. 멀긴 멀어. 근데 여기서 지금 또 그린란드를 가려면은 한 4시간을 또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. 하루가 넘었어. 1박 2일을 지금 네, 저희 거의 이틀 됐네. 지금 30시간 넘었어. 집에서 나온 거는 30시간 넘었어.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 일루리 사스로 가는 비행기는 하루에 한 편 있습니다. 야, 이 경비행기 아닐까? 아니, 이것도 아닐까? 고군강화 해야 될 것 같은 사이즈인데? 갑니다, 그린란드. 갑니다, 여러분. 각오는 하고 왔지만 그린란드는 이방인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. 1차 비행 21시간, 환승 9시간, 거기에 4시간을 더 가야 하는 여정. 그린란드는 초록색 땅이란 뜻이지만 강철 여행자의 눈앞에 펼쳐진 그곳은 온통 하얀색입니다. 바다 뱀스기가 가 있어. 대박이네요. 바로 옆에 비가 가 있어. 진짜 뭐예요? 조금만 흔들리면 비가 가 있어. 바다가 있고 그 위에 하얀 점들이 막 이렇게 떠 있는데 그게 점점 많아지다가 풍경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데 와 내가 진짜 그린란드에 왔구나. 아무도 안 밟은 그 하얀 눈들이 딱 쌓여져 있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. 설레고. 오야 뭐야? 공항인데. 공항에 비행기 하나? 헬기 하나? 헬기 하나. 와. 그린란드 입성. 아니야, 저 뒤에 빙하가 그냥 보여. 이게. 빙산이 그냥 보여, 막. 이게 맞는 거죠. 와, 여기 뭐야? 어이없다. 아니, 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. 돌, 그냥 딱 돌산에 빙하. 와. 끝. 이곳에 도착한 낯선 여행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생명체 하나 없을 것 같은 황량한 땅. 신비한 듯하면서도 알 수 없는 서늘한 분위기. 세계 빙산의 수도라 불리는 일루리샷입니다. 놀랍게도 그곳엔 우리와 아주 많이 닮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.